너무 들어. 서로 연 끊는 대신 10억 준다면 연 끊는다 vs 안 끊는다. 3, 2, 1 끊는다. 안 끊는다. 이...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버금입니다. 오늘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셔볼 텐데 제가 와인 안주를 싹 주문을 하고 이제 아영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샴페인을 살지 뭐 화이트 와인을 살지 레드 와인을 살지 물어보려고. 언니 나 샴페인 먹으면 토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얘 인스타에서 내가 분명히 샴페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을 봐가지고. 아니요, 그건 허세요. 저는 샴페인 마시면 토해요. 와인도 잘 못 마셔요. 비싼 술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네. 소주가 낫다고. 차라리 90% 토닉 워터, 10% 소주를 하는 게 난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급하게 소주랑 와인 안주를 먹어보는 그런 신박한 조합을 선보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영이가 알쓰니까 토닉 워터랑 그래. 레몬까지 해서 이런 애들 헷갈리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같이 뭔 소리야! 왜 이래 진짜? 오늘 진짜 술 못 마시네. 너 유튜브에서 술 마신 적 있어? 한 번도 없고. 아 진짜 최초야? 소주를 심지어 제가 몇 년이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으로 마신 게 몇 년 됐어? 몰라 한 5년? 4년? 뭐 일단 얼음도 넣어준다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체대에 가면 이런 언니들. 언니 체대 출신이잖아. 나도 체대예요. 대학교 때 그렇게 피해 다녔는데 사회에서 만나버린. 그걸 많이 넣어야 돼. 이 레몬의 향으로 먹는 거거든요, 소주. 왜 이렇게 아예 막. 아, 왜 이렇게 조금 넣어? 아니, 넣어야 돼. 아! 그걸 왜 마셔? 나 지금 침 나와, 지금 입에. 입에 지금 침 나와. 빨리 먹어봐. 우리 술을 따라놓고 밸런스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을 알리면서 한 잔 마시겠습니다. 아니, 난 진짜 뭐가 무슨 질문이 나와도 무조건 대답할 거야. 왜냐면 나 이거 진짜 싫으니까. 다시 태어나면 지금 얼굴로 태어나기, 지금 몸매로 태어나기. 3, 2, 1. 지금 얼굴로 태어나기. 솔직히 저는 몸매 제 몸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다리가 짧은 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리가 짧은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얼굴을 차라리 이렇게 태어나고 제가 고를 수 있다면 몸매 좀 더 길쭉길쭉하게 태어나고 싶어. 저도 운동으로 몸을 만들면 되니까. 뭐 얼굴은 지금 아주 만족한다는 얘기인가요? 나 내 얼굴이 만족해. 내 얼굴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나는 내 얼굴이 그냥 좋아. 강적을 만나면 밝아 보여. 발에서 입냄새 나기 vs 입에서 발냄새 나기. 잠깐만, 나 이거 사람인데 그 질문 자체도 너무 어렵다. 입에서 발냄새 나기? 발에서 입냄새, 입에서 발냄새? 잠깐만, 입에서 발냄새, 발에서 입냄새? 얘 실패야, 빨리 마셔. 나는 발에서 입냄새가 났다고 했거든? 발냄새가 아무리 퍼지더라도 말하고 있는데 너 지금 내 입에서 발냄새가 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는 그 사람이랑 같이 못 했을 것 같아. 입이랑 일단 먹고 얘기해야지. 아, 근데 왜 이렇게 질문이 헷갈리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 게임이 요즘에 트렌드가 이러더라고. 그럼 아영이 안주를 내가. 저는 질문 이해 못했어요. 다음 거 할게요. 질문? 네, 넘어갑시다. 잠 안 자도 멀쩡함 vs 많이 먹어도 살 안 찜. 하나, 둘, 셋. 많이 먹어도 살 안 찜.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짱이지. 나는 많이 먹고 싶어. 나는 맨날 먹방 하는 사람들 부러워. 평생 좋아하는 음식 못 먹기 vs 평생 운동 못 하기. 3, 2, 1. 평생 좋아하는 음식 못 먹기. 오. 나는 운동 못 하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다 부어가지고. 너도 쓰는 애미나구나? 아니, 전 굴러다닐 것 같아요. 맞춤법 다 틀린 영상 vs 대두 숏다리 구도. 3, 2, 1. 대두 숏다리 구도. 대두 숏다리는 이제 웃기면 해. 근데 나는 맞춤법이 너무 예민해. 나도 맞춤법이 예민할 뿐더러 그 대두 숏다리 이미 막. 결혼식 하객룩으로 운동 루틴 영상 찍기 vs 레깅스 입고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하기. 3, 2, 1. 결혼식 하객룩으로 운동 영상 찍기. 편한 룩을 입고 갈 수는 있는데 그럼 좀 무례할 수 있어. 레깅스를 어떻게 약간 매칭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는 레깅스 입고 결혼식에 가본 적은 없어. 너도 없지? 나도 없고 그 만약에 그렇게 하고 가면 아마 그날 결혼하는 사람이 나랑 다 안 볼 것 같아. 예, 그러면 날 싫어할 것 같아. 얘기 나온 김에 결혼식 하객 룩 치마로 입고 운동 영상 나중에 한번 찍자. 너무 싫어요. 토마토마토 vs 토마토마토.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거 너무 싫어. 토마토마토. 저는 이거를 연습을 했었어요. 토마토마토. 연습을 했다고? 토마토마토. 이거 옛날에 내가 많이 연습했어. 근데 맨날 잘 몰라. 그
토맛이 나는 토마토가 나은 것 같아. 결국에는 내가 사람이 먹다가 뱉어낸 또 내가 먹다 뱉어낸 그 토를 먹고 싶잖아. 아무리 토마토 맛이라고 해도 상하고 좀 유통기한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지 뭐. 솔직히 히브뜸 채널에서 망가지는 거 좋다 싫다? 싫다. 싫다.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나는 계속해서 얘를 부를 거고 계속해서 망가지게 할 거야. 이래서 싫다. 이유는 이래서 싫다. 서로 연 끊는 대신 10억 준다면 연 끊는다 vs 안 끊는다. 3, 2, 1 끊는다. 안 끊는다. 언니가 아야. 땅을 한번 파봐요. 어? 10억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나는 10억보다 널 거. 선택할 거야. 히브뜸 10억보다 못한 존재. 아니 재미로 뽑은 거고요. 저는 중요치 않습니다. 끊는다. 안 끊는다. 내 애인이 이성 친구와 1박 여행 vs 전 애인과 새벽까지 술. 내 애인이? 내 애인이? 전 애인과 새벽까지 술. 전 애인이 새벽까지 술. 나도. 왜? 전 애인은 이미 이미 지나갔어요. 다시 사귀지 않을 거야. 이성 친구가 만약에 내 현재 존재하는 인맥이라면 포기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이상한 야식코리안 분위기가 되고 싶지도 않고 괜히 갔다가 무슨 소리야? 지금 질문 이해 못했다. 마셔라. 왜? 마셔라. 어떻게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 못했어요. 이성 친구와 1박 2일 여행 아니야? 이거 내 남자친구가. 아니 일단 말도 해주지 말아. 내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뭐 이성 친구 아닌가? 못 들었어. 그래도 1박 2일은 안 되지. 외박은 안 되지. 1박 2일은 진짜 안 돼. 큰일 나지. 연인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환승 이별 vs 잠수 이별. 3, 2, 1. 잠수 이별. 너 왜 바꿔? 아니 너 아직 잠수 이별이 나을 것 같아. 아니 뭐야? 근데 3일 안에 바꿨잖아. 3일 안에 바꿨잖아. 근데 둘 다 진짜 별로다. 여러분 환승 이별도 잠수 이별도 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잠수가 나은 게 환승 이별은 그는 내가 이렇게 힘든 동안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에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너 감정이입하지 마. 그만하세요 그거. 똥 안 먹었는데 똥 먹었다고 소문나기. 똥 먹었는데 아무도 모르기. 3, 똥 안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소문나기. 똥을 먹기는 진짜 싫을 것 같아. 그 똥 냄새가 나고 질겅질겅 상상하기도 싫다. 차라리 똥을 먹었다고. 내가 맞아. 내가 똥을 되지. 똥을 먹었다고. 아니면 아이유들이 10만원씩 받기 vs 그 돈 내가 다 받기. 버금이들 10만원씩 주기. 돈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뭐 구독자가 많더라도 10만원씩 여러 사람이 나누면 즐거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1억 500? 아 쿨하게 줄 수 있는 거구나. 아 나는 우리 버금이들이 한 명 한 명 10만원씩이면은 밥을 몇 끼나 먹을 수 있잖아. 전 진짜 그거 괜찮아요. 다시 태어나도 운동하겠다 vs 다시 태어나면 다른 일 해보고 싶다. 다른 일 할 거야. 넌 다른 일이야? 나 다른 일 할 거야. 무슨 일 하고 싶어? 저는 블랙핑크처럼 살고 싶어. 제니를 너무 사랑하고 싶어. 제니 대충 추는 거야. 아영이 얼굴 좀 이렇게 잠깐 합성해주세요. 엉덩이 하나로 합쳐지기 vs 가슴 하나로 합쳐지기. 엉덩이 하나로 합쳐지기. 늦었다. 너무 근데 질문이 너무 웃겨. 왜 엉덩이가 하나로 합쳐지기야? 가슴이 합쳐지는 게 너무 웃겨서. 근데 엉덩이가 하나로 합쳐지면 똥구멍이 어디 있는 가능,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똥구멍 다 있는데? 엉덩이 내가 안 보이거든? 치마 입고 다니면 돼. 근데 가슴은 내가 거울 속에 보이잖아. 그래서 계속 자괴감이 들 것 같아. 저는 어려워서 지금도 너무 지금도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나 되게 심오한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이상하고 어려운 거 물어본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심으뜸 vs 황하영. 3, 2, 심으뜸. 1. 뭐야? 너는 자신이 없어. 네 인생에 자신이 없어? 잠깐 어뜸 언니도 생각을 해봤다가 아 그럼 다시 태어나도 나로 태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3초가 흘렀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망설임이 없었어? 난 내 인생에 지금 서운하려고 그래요. 서운하려고 그래요. 심으뜸으로 태어나서 황하영을 챙겨줘야지. 다시 태어나도 날 만날 거야? 내가 챙겨줄게. 내가 언니니까. 술 주면서 이런 말 하는 거 완벽한 최대 언니입니다. 어때? 나 어때? 완벽한 최대 언니. 맛있지? 아영아,
생소주 딱 한 잔만 마셔볼래? 웃기지 마. 뭘 웃기지 마. 진짜 웃기지 마. 진짜 생소주는 마신 지 정말 오래됐어. 나 거의 5년이 아니고? 5년 더 이상 됐지. 생소 저는 소주 입에 댄 적이 없어. 나 진짜 오랜만이야. 멋있어. 아주 도전적이고 멋있어요? 어 그렇게 소 이걸로 이 노래 한번 이렇게 딱? 아 그래? 알겠어요. 그럼 멋있다고 하면 한 마지막으로 마실게요. 마시고 라면 국물 하나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채널에서 아영이가 아영이도 번듯한 자기 채널이 있는데 우리 채널에서 또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잘 활동을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영이랑 재밌는 컨텐츠로 종종 찾아뵐 테니까 뭐 아영이랑 둘이 뭐 어디 가면 재밌겠다, 뭐 먹으면 재밌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티브뜸에서 아영이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오! 와! 너무 맛없네! 아! 안녕! 최대한 귀엽게 해줘.